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들입니다. 아유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요. 아유, 몇 시지? 잠깐만 지금 8시? 8시라고? 안돼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 나 이거 지각하면 큰일 날 개근상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깨워도 반응을 안 하더만. 아니 아빠 대충 흔들고 마는 게 어딨어요. 밥은 먹을 수 있으려나? 알아서 먹을게요. 마음대로 해라. 그나저나 너 뭔가 평소랑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아니다 착각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 다녀올게 아빠. 이따 봐요. 밥 못 먹어. 아침밥 먹으면 나 지각이야. 개근상이라도 타야지. 아휴. 아이, 아, 우리 집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여기 엘리베이터 안 들어오나? 사다리 타고 다녀야 돼, 맨날. 빨리 가. 지각이야, 지각. 잠깐만, 잠들아. 누구지? 누구세요? 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가 잠들이 맞지? 그 네. 시간 관리자의 딸. 에? 쟤는 어떻게 하세요? 스토커 아니야, 스토커? 내가 예쁜 건 알지만, 피해야지. 아유 나도 피해야지 그냥. 아야 저기.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단 그게 아니고. 네네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그래. 지금은 이야기 힘들겠다. 일단 받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받아. 뭐야? 보고 아니야 이거? 뭐야? 시간 분열의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 이게 뭐예요? 아 뭐야 이거? 아우 이거 받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아우 뭐야? 어디 갔어? 이 인간 어디 갔어? 아우 이상한 거 주고 갔어. 이거 횃불 뭐야? 아 맞다. 아, 나 학교 늦겠다. 아, 저 이상한 사람 만나고 저 스토커 아니야? 아무리 내가 예쁘다 그렇지. 아, 빨리 가야지. 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거 선도부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잠들아. 뭐야, 어딨어? 잠들아, 너 뒤에 지갑 떨어뜨려서 여기 뒤에. 야, 거짓말 치지 마, 너. 야, 너도 지각이야? 죄송한데. 오늘 역사쌤이야? 일단,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까? 네가 먼저 해.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알았어. 지금 몇 시냐? 8시 40분이요. 몇 분 늦었어? 10분이요. 오늘만 특별히 봐준다. 내일도 내가 나올 거거든. 근데도 지각하면 그땐 벌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여튼 지각 단골들이라니까. 들어가! 야, 나는 별로 안 혼났어. 너도 해봐. 알았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운동장 돌고 가라고? 근데 아침 조회 시간 다 끝나가. 쟤 왜 저래? 야 너 왜 그래? 괜찮아? 운동장 15바퀴 돌고 돌아가래서. 왜? 너 말했으니까 아주 마음 놓고 푹 달리라고 그러셨어. 너 왜 어제도 지각했냐 너? 어. 수고해. 잘 있어. 나 먼저 간다. 바보야. 아, 우리 수아 선생님 너무 지루하지 않냐? 아, 그러니까. 나 진짜 내가 그 쌤 오르골 쌤이라 부르는 거 알지? 오르골 쌤. 목소리가 자장아야 자장아. 뭐야, 너의 수학 수업도 듣냐? 나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고 있어서 목소리도 기억 안 나는구만. 아, 구등급. 진짜 너 인정한다. 리스펙트합니다. 아, 야 그나저나 여기 되게 좋다. 그치? 학교 근처에 이런 매점 생길지는 몰랐어. 그치?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나와서 놀만한 매점이 생겨서 다행이랄까? 야 근데 너 왜 말을 안 해? 어디 뭐 잘못 먹었냐? 피곤해? 아이 나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시켰잖아. 시국에 맛없어. 아니 내가 먹을까? 톱니바퀴 뭐 뭐라는 거야? 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정신을 다친 거 같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정신을 다친 거 같아. 신경 쓰지 마. 아이 뭐야. 아 피곤해.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내일이 엄마 기일이잖아. 일부러 일찍 왔지. 미리 준비하려고 오늘 좀 일찍 왔어. 아 맞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도 편지에 적어주실래요? 그래 들어가서 쉬렴. 에이, 뭔가 딱히 피곤한 건 아닌데 오늘 엄청 이상했어. 이 톱니바퀴 때문인가? 아 그나저나 내일이 엄마 기일인 줄 몰랐네. 절대 안 까먹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일단 자야겠어. 몇 시야? 8시? 오늘도 지각하면 안 되는데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아유 아빠 오늘 일찍 나가는 날이신데 아직 집에 계시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깨워도 반응을 안 하더만. 대충 흔들고 마는 게 어딨어요. 밥은 뭐 먹든지 알아서 먹어? 이상하다. 마음대로 해라. 그나저나 너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드는데. 아니다 착각인 것 같다. 일단 학교 다녀올 게 있다 봐요. 뭔가 이상한데? 혹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가야지. 빨리. 늦어. 큰일 났다.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앞에서? 야 잠들아. 어?
뭐야? 뒤에 UFO가 날라간다. 야, 너 또 지각이야? 아, 진짜. 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역시 역사쌤이네. 어제도 말씀하셨건 오늘 쓰신다고. 아, 야. 어제는 분명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말도 안 돼. 어제 분명히 역사쌤이었어. 야, 너 무슨 소리야. 어제도 못 기억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이야, 친구니까 다 이해해지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면 안 돼. 야, 아니 에이, 이해가 그치? 이해가 아니고 어제 분명히 역사쌤이었다니까? 오늘도 역사쌤이고? 아, 뭐 답답하네. 야, 일단 지각하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자. 안녕. 너 운동장 뛰고 하나? 같이 가! 아, 우리 수상선생님이 있어 너무 지루하지 않냐? 응? 아,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지금 오로골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아, 진짜 목소리가 완전 자장가라니까. 너희 수학 수업도 듣냐? 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고 있어서 목소리도 기억 안 나는구만. 야, 너 진짜 나 리스펙트한다. 야, 그나저나 여기 되게 좋다. 학교 근처에 이런 매점이 생길지 난 꿈에도 몰랐어. 야,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지금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 뭐 때문이지? 헉! 톱니바퀴 때문 아니야? 아, 근데 이 톱니바퀴가 뭐라고. 아, 그러네. 내가 이 톱니바퀴 받은 거는 오늘 반복되지 않았어. 헉! 그렇다면 뭐지? 잠들어. 어? 아,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어. 너 좀 이상해. 혼자 뭔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야. 내가? 그런가? 응. 하루 종일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말해봐. 아이, 고민 좀 털어보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아, 뭐 얘들아 여튼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어? 아, 수업 시작하겠다. 야, 슬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맞다! 돈은 누가 낼 거야?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돈 내기! 어? 아, 잡들이다! 라다야, 네가 내! 안녕! 싫어! 아, 이런 저것들이. 에이, 돈 여기다 내고 가면 되겠지? 띠띠띠띠. 여긴 무인이거든요. 사람이 안 계셔요. 같이 가야 되나! 아, 뭔가 피곤해. 피곤하구만. 다녀왔습니다, 아빠. 어, 뭐야? 엄마 제사 준비 안 해요? 어서 와라. 어, 제사 준비. 내일이잖아, 엄마 길. 에? 아빠도 이상한데? 오늘이잖아요, 엄마 길. 어제는 오늘이 길이라고 했으면서 왜 오늘 사람들이 다 어제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지? 잠깐. 설마 루프에 빠진 거니? 에? 루프가 뭔데 그래요? 너희 엄마가 생전에 썼던 일기인데 한번 읽어보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책이라도 읽는다면 아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난 내일도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할 거고. 어? 엄마 일기장? 알았어, 일단 읽어볼게요. 여러분, 일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나는 미래에서 도망쳐 나온 범죄자, 시간여행자에게 타임루프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시간을 망가뜨리는 톱니바퀴를 건네받은 것 때문일 것이다. 우리 집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만 전해들었지만 그것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분명한 건 나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 그러면 설마 아까 그 남자가 미래에서 온 범죄자 아니야? 엄마랑 나랑 상황이 완전 똑같잖아.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촉박해져 갔다. 내 시간만 과거에서 멈춰버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내 남편, 내 친구들의 시간은 모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나는 사라진 채로.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랑 초울, 라더, 코아는 그대로인데 나 혼자만 과거에 갇혀있는 건가? 미래에 내가 없고? 어? 이게 말이 돼? 어? 다음 페이지도 있어.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 미래에 내 존재를 알릴 흔적들을 만드는 거야. 이곳은 과거니까 미래에도 내가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겠지? 하지만 잘 전달이 될까? 아직 의문이 들어. 흔적? 여러분, 흔적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흔적을 만들어야 애들이 날 알아차릴 수 있지? 그래.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떡하니 붙이는 거야. 그럼 애들이 확인하지 않을까요? 좋았어. 대자보를 만들어야지. 엄마 고마워요. 대자보, 대자보. 자. 그나저나 요즘 잠때리가 안 보이지 않아? 어, 그러니까 진짜 어디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얘가 결석할 일이 아닌데 얘가 상태할 수 있는 게 개근상밖에 없어서. 그니까. 뭐지? 근데 그거 아니야? 뭔데? 뭔데? 선생님들 출석 부를 때 잠때리 빼고 부르는 거. 아, 진짜? 나 몰랐어. 어. 전화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요즘 그냥 불쑥 전화 가는 애도 엄청 많다잖아. 어, 그렇기는 한데 설마. 어? 잠들이가. 얘들아! 어? 응? 여기 누가 대자보를 붙여놨는데? 어, 진짜? 내가 읽어볼게. 학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잠들은 지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대자보를 읽고서 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잠들은 사물함을 열어주세요. 특히 초, 라더, 코아, 난 너희들을 믿어.
뭔 소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근데 장난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야,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난 조금, 근데 일단은 잠들이가 우리를 믿는다는 거 일단은 안 믿기는데 아무튼 모르겠다. 뭐 사물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오케이. 응, 그러자. 난 그 전에 잠깐 교무실 좀 갔다 올게. 어, 갑자기 나도 갑자기 일이 생겼죠. 안녕. 그래. 진짜 이걸 누가 붙인 거지? 아, 메시야, 일어나야 되나? 아, 메시야, 아침이네. 설마 또 엄마 기일 하루 전인가? 아, 이 루프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일기장에 뭐 더 써있나? 어, 페이지가 늘어났어. 서둘러야 해.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에? 설마 내 몸도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친구들 초우, 코아, 라더라면 분명 내 흔적을 찾아줄 거야. 제발, 제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흔적을 찾아주실 겁니까? 여튼 시간여행자 다음 편에서 계속될 예정이고요. 과연 그 저한테 이 톱니바퀴를 건네준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지 댓글에 마구마구 추측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편 시간여행자 2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